안녕하세요. 1트 만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서가은, 1트 만에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에 합격한 탁소진입니다. 오늘은 수시원서 접수 전 저희가 자주 받았던 질문과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소진 멘토는 수시 결과가 어땠나요? 저는 고려대학교 수시는 두 장을 지원했고 계열 적합형은 1차에서 떨어졌고 학업 우수형은 최초 합으로 합격했습니다. 학업 우수형으로 고려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4합 7이라는 최저를 충족한 것이 고려대를 수시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최저 중요하죠. 가은 멘토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떨어졌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의 경우에 수시 원서를 3장을 넣었는데 계열 적합형과 학교 추천형은 붙었고 학업 우수형은 발표가 난 뒤라서 면접을 안 갔습니다. 오... 수험생활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2, 3학번의 경험을 되살려서 알찬 조언 해줄게요. 수시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전형이 있어요. 대학마다 전형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같은 대학, 같은 과라도 어떤 전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면접, 모집 인원, 최저 등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한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지 꼭 확인해 보시고 원서를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은 멘토님 말처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특수 직업군에 속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 등 생각보다 수시의 길은 넓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학교 수시 고른기회 전형을 써볼 수도 있겠죠. 또한 가톨릭 신자라면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면접이 있다면 수능 전 면접인지 수능 후 면접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전 면접이라면 수능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면접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충분한 도움을 주신다면 저는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자료는 참고하고 해보고 싶었던 여러 활동을 하면서 생기부에 그 내용을 담아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수시 컨설팅을 따로 받지는 않았어요. 수시, 특히 학종의 경우에는 내신 같은 단편적인 수치만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선배들의 내신과 학생부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선생님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면접 유형 같은 정보들은 직접 대학 입학처에 들어가서 면접 기출 문제를 확인하고 유튜브에서 분석 영상 등도 찾아봤어요. 2학년 말부터는 가고 싶은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직접 면접 문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 입학처를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정시 성적이 남아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수시 지원을 피해야 했기에 대학 어디가 사이트의 정시 정보를 살펴보며 대학 라인을 결정했고 대학별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직접 살펴보면서 수시 지원 일정과 면접 일정 그리고 최저를 확인했습니다. 오차가 없도록 모집 요강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변에서 담임 선생님과 의견이 달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의 경우를 봤어요. 아마 많은 조언을 받고 많은 선택지가 제시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 사실 2학년 때 내신이 많이 떨어져서 어문 계열이나 소비자 학부로 희망 진로를 변경하라는 권유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경영 내용으로 계속 생기부를 채웠고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재수까지 생각하고 안정 없이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정시 파이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시 성적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상향과 적정 라인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재수를 생각하고 있거나 정시 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상향과 적정 라인 대학에 지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확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불이익이 있어 보이는 사례도 있고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 고려대 경제에는 수시 3장을 지원하고 고려대 식자경에는 수시 1장을 지원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식자경은 떨어지고 경제에는 합격했어요.
이것이 같은 대학 다른 과를 써서 생긴 불이익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려대의 경우 원서 3장을 모두 경영학과로 쓰긴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한 장 정도는 자유전공학부로 쓸까 생각도 했었어요. 자신이 3년간 활동한 내용을 잘 녹여낼 수 있는 학과라면 같은 대학 다른 과를 써도 큰 불이익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면접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유의하시고 결정하셔야겠죠? 사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도 같은 대학을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희망하던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공유하지 않고 자세히 밝히는 것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대학 입시는 예측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꼭 같이 붙어서 함께 대학에 다니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둘 다 붙으면 좋지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추천합니다. 합격 가능성은 성적을 알아야지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과를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서로 마음 상하거나 신경 쓰이는 일 없도록 그런 구체적인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에서 성적 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서 접수, 면접, 수능 등의 길고 먼 과정 중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메가스터디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 선배님들의 조언이 가장 크게 와 닿았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그 조언들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시 성적이 남는 학교는 지원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메가스터디의 정시 모의 지원을 이용해서 대학 라인을 잡았습니다. 또한 제가 수능 최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수능을 공부하는데 메가스터디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종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바로 다음 일정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면접 일정과 유형을 확인해서 면접 준비를 하시고 동시에 수능 최저도 꼭 맞추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합격 발표 일정 그리고 면접 일정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수능 공부에 몰두할 때입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논술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면접에 가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수능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저희가 합격의 기운까지 드릴게요. 저도 꼭 목표 대학에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